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패밀리 여러분, 제일드컴입니다. 자, 오늘 PC는 조금 사연이 있는 PC고요. 고객분께서 일단 중고 PC를 구매를 해가지고 가지고 오신 PC인데, 처음에는 중고로 PC를 구매했고 윈도우가 안 깔린다, 뭐 이런 건으로 해서 가지고 오셨어요. 가지고 오시고 나서 제가 점검을 좀 해보니까 암만 육안으로 봐도 저장장치가 없어요. M.2도 없고 SSD도 없고 저장장치가 빠져있는 PC더라고요. 그래서 고객분께 안내를 해드리고, 중고로 5만원에 구입을 하셨답니다. 당근인지 뭐 중고나라 뭐 이런 장터인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당근인 것 같기도 하고요. 5만원에 구입을 하셨는데 SSD나 저장장치가 없는지도 모르고 구매를 하신 거죠. 딱 켜보니까 화려하고 좀 쓸만해 보여서 구입을 했다. 중요한 거는 제가 일단 M.2를 장착하기 전에 시스템 점검을 좀 해봐야 된다. 이거 정상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5만원에 구입을 하셨으면 나중에 배보다 배꼽이 더 클 수 있다. 지금 입고를 해서 지금 보고 있는 거고요. 지금 전원을 켜고 작동을 해보는데 현재 작동이 안 돼요. 정상 부팅이 안 되고 화면도 안 뜨고 아무것도 안 돼요. 지금 제가 저희 파워 연결해보고 저희 그래픽카드 꽂아보고 메모리 24번에서 13번으로 옮겨보고 다 해보는데 반응이 없어요. 근데 고객분은 켜지긴 했었다라고 하시거든요. 근데 저희 쪽에서는 전혀 반응 없고, 제가 여러 번 고객분하고 통화하면서 제가 여쭤봤어요. 판매자가 뭐 특별한 얘기가 없었냐, 뭐 고장난 PC라든지 어떤 얘기가 없었냐 그랬더니 판매자분이 좀 저렴한 걸로 부품 몇 가지만 바꾸면 쓸만할 거다, 뭐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서부터 저는 아 이건 아니다 싶은 거죠. PC 부품이 보통 한 8가지 정도 되는데, 뭐 CPU, 메인보드, 메모리, 그래픽카드, 파워 뭐 이런 식으로 한 8가지가 되는데, 판매자분 얘기대로 몇 가지만, 그러면 실제 좀 상태가 안 좋았다라는 거잖아요. 딱 하나, 저장장치 SSD가 없으니까 SSD만 달고 사용하면 괜찮을 거다, 뭐 이러면 뭐 별 문제는 안 될 것 같은데, 몇 가지 부품만 바꾸고 써라, 그럼 괜찮을 거다, 이거는 조금 문제가 있어 보여요.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차라리 5만원 주고 안 사는 게 낫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CPU를 한번 바꿔보려고 하거든요. 근데 여기 보시면 라이젠 제품인데 몇인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얘를 안 열어봐서. 보면 흔들려요. 이거 봐요. 소리 들리세요? 사각사각 흔들리는 거? 헤더가 이렇게 움직이면 안 되죠. 뭔가 문제가 있다. 제가 지금 워터블럭 헤더를 떼볼 텐데, 근데 고객분 집에서는 어떻게 켜졌지? 제가 떼서 한번 CPU 상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CPU가 라이젠 몇인지 그것도 제가 또 궁금하네요. 중고 PC를 구매하실 때 가급적이면 정상적인 이상 없는 제품을 구입하시는 게 좋고, 구입을 하시고 나서 내 돈 들어가면서 또 AS 받아가면서 사용하시려면 조금 부담이 될 거예요. 비용도 오히려 더 많이 들 수도 있고, 이런 거는 조금 생각을 좀 해주시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요지는 싸게 사서 내가 조금 수리를 하고 그리고 써야지 이런 생각을 하신다면 오히려 배보다 배꼽이 더 클 수 있다, 뭐 그런 얘기를 전해주고 싶네요. 지금 이 스탠드오프도 다 흔들려요. 이렇게 다 풀려가지고. CPU는 현재 탈거를 했고요. 예전 모델이구나. 라이젠 5 2600X네요. 2600X 다시 한번 소켓에 장착을 해서 작동을 시켜보도록 할게요. 파워도 원래 파워로 다시 연결을 하고요. 혹시나 파워 때문에 안 켜지나 뭐 그런 생각도 했는데 그건 아니었어요. 좀 저렴하게 나왔기 때문에 구입해서 조금만 손보면 잘 될 줄 알았다, 사용할 수 있을 줄 알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 일단 CPU 재장착, 메모리 2번 4번으로 다시 이동. 원래 그래픽카드는 MSI, 얘가 몇이냐면은 1070Ti 였거든요 얘는 일단 차후에 다시 꽂도록 하고, 저희 그래픽카드 꽂아서 작동되는지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화면 떴다. 오, 다행이다. 아, 화면 떴네요. CPU 쪽에서 접촉 불량이 났던 것 같아요. 기존 제품을 구입할 때부터, 그 전부터 CPU 이 헤더가 약간 이렇게 덜렁덜렁덜렁하고
그렇게 쓰셨던 것 같아요. 다행히 인식은 하네요. 2600X 8기가 2개, 16기가고요. AB350 보드네요. 자, 그럼 기본적으로 좀 더 테스트, 메모리 테스트 해보고, 고객분이 요청하셨던 M.2 1테라 장착을 해서 윈도우 설치 이런 순으로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스템이 약간 불안해. 지금 바이오스 재시작을 했는데 화면이 안 떠요. 강제로 한번 껐다가 다시 한번 켜봐야겠어요. 근데 얘들 펜을 왜 안 돌아? 자, 이제 원래 그래픽카드 GTX 1070 Ti 한번 장착을 해볼게요. 그리고 케이스 펜이 안 도네요. RTP 12, 후면 하나, 전면 3개 지금 장착되어 있는데 얘들이 지금 안 돌아요. 연결을 안 하신 것 같은데 어딘가 빠져있나? 메인보드 배터리도 다 됐네요. 배터리도 교체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새 배터리 교체를 하고, 배터리는 CR2032라는 배터리예요. 다행히 화면은 뜨기 때문에 메모리 테스트 한번 진행해 보고 있습니다. 8기가 2개 진행해 보고 있는데 오류가 나요. 지금 빨간색 에러 나는 거 보이시죠? 이게 지금 다 오류거든요. 지금 플레이한 지 지금 한 7분 정도밖에 안 됐는데 에러 검출이 지금 13개가 뜨고 있어요. 야, 난감하네요. 지금 저장장치 M.2도 없기 때문에 M.2 SSD도 장착을 해야 되고 윈도우도 깔아야 되는데 거기다 이제 메모리도 문제가 있고, 일단 저는 테스트 작업을 좀 더 진행을 해 보긴 할 거고요. 메모리도 저희 메모리 꽂아서 또 돌려볼 거고, 8기가 2개 중에 어떤 게 불량인지, 2번 슬롯 메모리가 불량인지, 4번 슬롯 메모리 불량인지 테스트 진행해 보고 고객분께 좀 안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제가 할 일은 아직까지 좀 더 많이 남아 있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좀 저렴하다고 해서 와 순행 달려 있어, 오와 LED 불빛이 번쩍번쩍해, 이뻐 보여, 그런다고 해서 문제 있는 PC를 구매하시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부품 몇 개만 좀 저렴하게 구매를 해서 교체를 해서 쓰면 괜찮을 거예요. 벌써 몇 개를 바꾸라잖아요. 가격이 좀 저렴하다고 해서 혹하면 안 됩니다. 제 개인적인 소견에 말씀드려봤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마저 테스트하고 고객분하고 상의해서 수리를 할지 말지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도 다른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감사합니다.